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섹터인 유통 업종 가운데 백화점 관련된 섹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백화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서 주가 반등이 다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투자 심리 개선과 매출 성장률 반등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매크로 환경에 따른 소비시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해외여행 확대에 따른 소비 이전 우려 때문에 백화점에 대한 우려 확산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PER이 약 11배 수준에서 5배 수준까지 축소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을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백화점 쪽의 매출 성장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물가나 금리 등 지표가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가격이 반등 중에 있고요. 또 백화점 매출이 해외여행 확대로 인해서 축소되었다는 어떤 우려에 대한 증거도 사실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되돌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두 개사의 면세점 사업도 수익성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 면세업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호텔신라 순수 면세점을 갖고 크게 이제 매매를 하고 있는 호텔신라의 PER 밸류가 1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따라간다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밸류에이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성장 역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반등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출 비중 확대로 3분기부터 매출 성장률이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에는 2, 3분기 대비 10%포인트가량 기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등폭이 확대가 또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백화점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부진했었던 백화점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가운데 현대백화점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주요 자회사인 지누스가 부진한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면세점의 선방과 백화점의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기존점 신장이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백화점은 일반 백화점 대비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엔저가 이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고 엔저 때문에 한국 백화점이 아닌 일본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엔저에 따라서 그 객수를 일본 백화점에 뺏겨버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엔저를 지금부터 예측하는 건 어렵긴 하지만 엔저가 더 심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 백화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을 보면 일본 백화점이 주가가 우상향했던 스토리가 일부 있는데 현대백화점의 특정 점포, 즉 여의도의 더 현대라든지 뉴욕센터, 동대문 아울렛 등의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쟁사는 전체 매출 중에 외국인 비중이 2% 내외인 반면 현대백화점은 3%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저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현대백화점의 면세점이 드디어 돈을 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분기 때 따이공 보따리상이 회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전분기 대비로도 손객 수수료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인천공항에 오픈하는 점포가 부티크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어부지리격으로 공항을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정말 싸게 받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점포의 면적 2배, 임차료는 70% 수준으로 오히려 낮습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한국 면세 시장이 10% 정도만 성장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라도 현대백화점은 무난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한국 면세 시장은 2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면세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반 경직성도 상당히 높게 현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면세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임할 것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면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